1939년 개교일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장 동력으로 그 역사를 함께해온 한양대학교. 이제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글로벌 100대 대학이라는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한양은 2015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193위로 도약하며 세계 100위권대 대학에 진입했고, 특히 공학 분야는 세계 67위에 올라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국책사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즉 프라임 사업 선정을 통해 수주한 지원금액을 포함해 총 2,516억, 연간 548억 원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 교육 여건 강화, 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기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양대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제화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6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약 3천여 명의 국내 재학생들이 외국 명문대학으로 뻗어나가는 국제화 우수대학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실용학풍을 지향합니다. 우수한 전공, 그리고 교양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국내 대학 최초의 기업형 인재개발원인 한양인재개발원을 발족했는데요. 이곳에서 인턴십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강화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양의 창의 인재 육성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추고 있는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경영인, 금융인을 육성하는 데에도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 우수 강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MOOC 플랫폼인 영국 퓨처런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교수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스마트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인성교육에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성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봉사가 아닌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의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모든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양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내 최고의 CEO 배출 대학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많은 벤처기업 CEO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두 한양대학교 출신의 젊은 CEO가 운영하는 기업의 히트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이렇듯 한양의 인재는 활발한 창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식의 확장과 축적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명학술지로 꼽히는 사이언스, 셀, 네이처에 교수님들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양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의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다양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R&D 연구소를 교내에 유치해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국내 대학 중 최초, 최대, 최고의 학연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기업과 대학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프라임 사업을 통해 수주한 450억 원의 사업비와
2019년으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을 추가 동력으로 안산 지역을 넘어선 경기권 전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제 R&D 단지, 국제 벤처 단지, 스마트 제조 기술 단지를 구축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학연산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깊이만큼 사회에 배출한 인재의 수준 또한 남다릅니다. 누적 동문 수 30만 명을 넘어선 한양대학교 동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활약은 모교사랑으로 이어져 2015년 165억 원의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이는 한양대학교 혁신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동문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를 통해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가 준공됐는데요. 이는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한양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문들의 기부금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고유의 실용학풍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권학정신에 걸맞는 사랑의 실천자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